구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여성으로 제217회 2016회 제2차 정무회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예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항감사 처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속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항감사 처리 결과 추진사항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기획개선 담당관 이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항감사 결과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처리 요구 5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5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입니다. 균등 집행과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한 집행잔액 소진을 막고자 4분기 집행상황 점검, 집행지연 및 추진불가사업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연례 반복적 편성사업에 대해 일제 정비하고 3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분기별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분기 단위 실적에 따른 세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의 경우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균등한 집행 지도 점검을 위해 12월 각 부서 기본 경비 및 업무 추진비 지출 현황을 파악하여 지출 집행 80% 미만 통계 목표를 해당 부서에 통지 안내하고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는 매주 1회 부서별 집행률을 점검하는 등 예산의 균등한 집행과 예산 절감을 위해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조 지방보조금 사업 시행 효율성 제고입니다.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에 대한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과 보조사업자 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9월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보조금 집행부서에 지방보조사업의 부대 비용 최소화, 지방보조금 지출 관리 및 정상감사 업무 등의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을 통보하였으며 10월 배치된 지방보조금 심의 시 목적사업의 필요성 등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거치는 등 추후 사업 목적에 부합하면서 부대 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그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지출관리 철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당초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한 보조금 운영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경미한 상황의 경우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사업의 달성과 예산 전용의 최소화를 위해 지난 9월 회계 담당자 대상 보조금 계획과 정산 등에 대한 계획을 실시하여 당초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조 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금의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한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돼지 지난 2019년 돼지 열병으로 많은 행사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행사성 사업의 특성상 계획 및 준비 단계에서의 지출과 개최일이 임박한 상태에서는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한 정상검사와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행사 취소 요인이 발생한 경우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하여 불필요한 보조금 집행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집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조 출자 출연기관 생활임금 적용 권고입니다. 출연기관들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 지급은 물론 우리시 생활임금 적용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출연기관은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육성재단 2개소로 이종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최저 금액을 받는 근로자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가 8명 있는데 이들의 급여가 생활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연봉 체계를 완료하며 1월 분 급여부터 생활임금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 담당관수관 행정사무검사 결과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 공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그 행정감독부 지휘기에서 그쪽의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지출에 관해 철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좀 보강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조치 의견에 따르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 달성,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조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기를 뭐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전에 제가 지적드렸던 사안이 기존에 이제 실업부터 지원받았던 그 보조금을 그 저희가 이제 항목을 제출해서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올해 쓸 지출내역들을. 근데 그 제가 지난번에 그 행정감사 때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A 항목에서 쓰겠다라고 지출 잡혔던 그 운영비가 그 지출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B에서 지출했는데 내역이 과도되니까 그 비용을 빼다가 이렇게 B에서 지출된 것처럼 비용을 이렇게 기재해서 연말 정산기획으로 이렇게 얘기를 그 보고서를 이렇게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례를 이제 발견을 하고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어떻게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금액 범위 내에서 확실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행처를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고 정상검사식 또는 그런 사업계 관련해서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운영 보증금에 따른 절차 이행 혹은 어떤 위반된 사례가 발견됐을 때는 어떤 조치가 지금 원칙대로 한다면 그 보조금을 환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환수를 하는 절차. 근데 지금까지 혹시 환수된 절차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발행적으로 뭐 환수, 제가 건건이 한 300, 400여 건이 되기 때문에, 또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건건이 좀 들여다보는 거고요. 일단 그 관련 부서에서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제가 사례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너무 송방망이식의 어떤 그 조치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경고 사항들이 시에서 감사를 거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고 개선되는 사항 없이 절차가 다시 반복되는 사례들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감사를 통해서 이제 지적드리기는 했는데,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저희는 이게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감사를 철저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번 제가 기존에 지적했었던 그 단체에서의 사용되는 운영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올해 마저도 그런 사안이 반복이 된다면, 혹시 어떻게 엄벌하게 뭐 조치를 하실지 어떻게 좀 될 수 있을까요?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감사 부서에 통지해서 감사를 할 거고요. 네. 또 각 그 사업별로 정산은 철저히 했겠지만 그 건들에 대해서 저희 그 총괄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할 것은 정확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회의 끝나서 혹은 한번 추후 담당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좀 건의를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정부 혹은 지금 사회에서 공유재산이라는 단어의 호칭으로 지방의 그 세수를 좀 이렇게 저렴하게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그 흐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공유경제라는. 공유경제? 예. 정확한 뜻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사안이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이제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회기관단체가 지자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떤 특정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사회기관단체가 받고 있는 보조금이 그냥 공실로 낭비가 되고 있어요. 운영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예를 들면 사무실의 월세 그 보조비가 아무런 모임이 없이 매월 그냥 다달이 빠져나가는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성남시나 이렇게 좀 이렇게 활기를 찾고 활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용인시 등은 이 공유 오피스를 이렇게 설비를 해서 그 사회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이렇게 좀 이렇게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의 의견들에 의하면 기존의 그 사회기관단체의 그 월세로 부임받고 있는 그 기관단체의 사무실들이 그 관리가 좀 이렇게 수월하게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종종 들리곤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떤 보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그래서 시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출될 수 있는 운영비들을 절감해 나가는 좀 추세로서 많이 바라보고 그것도 좀 제가 추후에 담당관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결산을 보면 저희 천씨는 그 순세기 인허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그 인허가 지자체, 뭐 전국 지자체로 보면 1등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남는데 뭐 그렇게 남겨두는 이유는 왜 그렇게 남게 된 거죠? 실제로 인허금이 그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SK 하이닉스 그 지방세 수입이 일시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순세계 인허금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거죠. 그 물론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으면 일단은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또 계획이 되시고 그렇게 쓰지 그냥 또 그 예산이 남는다 그래서 그냥 갚고서 올려주고 그런 것보다는 그 중장기 계획으로 뭐 이렇게 결정되는 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년에 만들어진 그 재정안전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또한 그 재정안전관리기금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무분별하게 그 해에 발생한 금액을 무조건 다 써버려서 향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까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재정안전기금을 통해서 저도 중장기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그냥 무조건 갖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뭐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돈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그 정말 예, 이천 시민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못했던 거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재정운영기금으로 그냥 갖고만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거 이제 저희도 선출직이라서 이게 시간도 다 돼가면 괜히 이제 돈만 물려주고 정말 의미있게 쓸 수 있는데 그것도 못 쓰고 그냥 지나가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저희도 함께 그냥 거의 예산처에서 그냥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지 말고 그런 고민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본부 담당관 김동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경하는 시무대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된 감사본부 담당관 소관에 대한 시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조 적극행정 실천 여부 등을 반영한 감사처분 필요입니다.
이천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극 준용하여 적극적 업무 처리 실적, 업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사를 시행하라는 조치 요구에 따라 적극적인 업무 처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행정 면책 제도에 따라 이천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공사 특정 감사에 따른 지방 공무원 징계 유교 요구 등은 철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감사에 자주 지적되거나 놓치기 쉬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는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경비 검사, 직속기관 사업소, 운영동 종합감사 시 확인서와 처분지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직원들이 그 내용에 쉽게 접근하여 업무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천시 전 기관 부서에 감사 결과를 선고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공무원 면책제도 적극 활용입니다. 감사 내 징계 등으로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데 주저하는 현실에서 이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 걱정 없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 요구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인 업무 처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특정 감사에 따른 지방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 등은 철회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 행정의 의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이 이천시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소 감사 결과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그 이제 조치 결과 철회 이제 징계 철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 과정에서 우리 담당 부서 이제 우리 대상자분들이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철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이거 뭐 수사기관 쪽에서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뭐 혐의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 건지. 아, 네, 저희가 징계 양 이분들이 재심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재심의 신청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다시 재심의를 해서 징계 양정 재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는 아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중징계 의견이나 경징계 의견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훈계로서 정정해서 문책을 내린 상황입니다. 다 모두 다? 아, 모두는 아니고요. 저희 사업 대상자 여러분 회계 감사 담당관들은 지금 불문으로 저희가 경고를 했고요. 나머지 사업 관계자 9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훈계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거기서 그 당시에 지적했던 게 이제 기억이 조금 안 나는데요. 네. 그 저희가 감사 보고 자료를 이제 만드셨잖아요. 네. 그 당시 때 보면은 그 한강 유역청에 그 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좀 들어갔어요. 네. 그거로 인해서 누가 봐도 그 내용이 한강유역청에서 답변을 줬다라고 하는데 한강유역청 답변을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죠. 그거로 인해서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아 이분들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보고 제가 봤을 때 그런 내용 들어갔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그 조사 과정에서의 그런 잘못된 거는 처벌을 하나요? 조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조사자의 의견에 따라서 좀 시각이 아니고 사실관계죠. 예. 시각이 아니고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런 문제점인데 그런 문제가 그 내용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적을 해서 뭐 정정을 해서 도로 보낸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이미 이제 그 결과 진행이 되고 나서의 문제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이 잘못되면 본인도 징계를 맞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대상자만 지금 타겟을 잡았지 조사자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말 하나가
그냥 시각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각적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네. 예. 이거 그거에 대한 처분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자료가 지금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감사, 역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저희가 네, 의원님 말씀대로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한강 수리 기금이 이제 반환하는 위기에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질의한 사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이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도정보를 나와서 정리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저기 행정조치가 행정유역청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도 뭐 이건에 대해서 또 별도로 저희가 또 요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서 별걸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예. 언제까지 처리되는데 이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뭐 잘 마무리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직 개편 2001년도에 전담팀 구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뭐 인사팀에서 좀 준비하는 거라.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 공모를 한다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예. 그래도 어떤 공사하는 이런 측면에서 많이 경험이 있던 분들을 공무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직원들 같은 경우도 우선 뭐 이렇게 공지를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김하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서진희 의원님. 그게 지금 말씀 이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김하시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한강유역청에서 환수조치 하겠다라고 거기 공문에 써 있었었어요. 네, 그래요. 네.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상에는 조사 과정에서는 네. 환수하겠다라고 지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사실관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보고서에 그렇게 작성이 돼서 도의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을 꼭 그 유역청에서 환수하겠다라는 조치를 취한 거 지금 안 하셨, 아무 지금 진행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서상에, 조서 내용상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아, 예. 제 의원님, 제가 그것까지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의원님. 네, 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